재판부가 보기에는 이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선입니다. 이 금액으로 조정하시죠. 재판장님,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사자는 조정 의사가 없습니다. 판결을 해주시죠. 참, 조정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이라니까요. 재판부의 권고를 이렇게 무시하시면서 판결을 해달라는 겁니까? 전 그러시면 한번 법대로 판결해 볼까요? 무시하다니요?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당사자 의사가... 법 전문가인 대리인께서 잘 설득을 하셔야죠. 그 정도밖에 신임을 못 받습니까? 이거 거의 공갈 협박이네. 왜 저리 조정이 집착해? 아니, 모르셨어요. 대법원에서 조정 활성화라고 강조하잖아요. 저 재판장 조정률 1등 하려고 난리도 아닙니다. 참, 열심히 산다. 열심히. 잔상 타 올게요. 여보세요? 아, 네, 부장님. 홍판사, 지금 어딥니까? 사무실에 불 꺼졌던데. 네? 벌써 퇴근했어. 아니, 다른 방은 다 불 켜져 있는데 왜 우리 배석 판사실만 불이 꺼졌지? 부장님, 지금 밤 12시예요. 저 11시까지 일하다 나왔습니다. 내가 아까 보니까 11시 전에 꺼진 것 같던데. 우리 집에서 법원 건물 보이는 거 알죠? 홍판사,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. 좀 열심히 좀 합시다, 열심히. 아, 죄송합니다.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. 성부장, 아 뭐해? 성부장 차례야. 아, 예, 예. 자. 저는 우리 속부장님께서 얼른 자기 가실 길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, 그건... 아, 그 평생을 법원 행정처에 계셨던 분이니까 행정처 차장 거쳐서 대법관 이후 대법원장까지 가실 길이 다 정해져 계신 분 아닙니까? 어차피 가실 길 어여가셔서 사법부를 이끌어 주셔야지요. 성부장, 용비어 청가가 아주 많이 늘었어요. 아, 용비어 청가라뇨. 저는 이 팩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. 성부장 덕살은 좋아. 판사답지 않게. 제가 실수했다면 용서하십시오. 판사답지 않게 사교성 좋고 활달한 것도 장점이죠. 관리자급으로 올라갈수록 외부도 상대해야 하니까. 가만, 우리 성부장님이 그동안 왜 행정처 근무를 안 했지? 일 잘할 타입인데. 그게 대기만성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자세히 봐야 이쁘고 오래 봐야 사랑스러운 뭐 그런 타입. 제가 원래 좀 잡초 스타일입니다. 육군본부보다도 최전선에서 깡치 사건 해치우는 게 체질에 맞습니다.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. 제가. 아, 그런 의미에서 건배사는? 당신 맞죠? 자, 쓰시죠. 아이고,